미국에서 전기자동차 100만 대가 보급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급속히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에서 전기자동차 100만 대가 팔리는 데는 10년이 걸렸지만 200만 대까지는 2년, 300만 대까지는 1년밖에 걸리지 않았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. 또 올해 상반기 미국의 신차 판매에서 전기차 비중이 7%를 넘었으며 대중화 단계 기준인 5%를 넘긴 이후 그 속도가 더 빨라졌다고 분석했습니다.